여러분들은 이 그림의 출처를 확인해 보셨는지요? 이 그림은 조선 사람이 아주 큰 갓을 쓰고 서양인처럼 생겼으며 대조선인 양반은 서양 사람같이 생겼고 여러 인종이 모여 살았다고 설명을 많이 하는 삿바입니다. 갓의 모양도 현재 우리가 많이 보던 갓하고는 그 형태와 크기가 다르게 보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삿바를 보고 조선 사람이 서양인처럼 생긴 사람도 있나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지요. 대조선의 진실 역사를 찾는 과정에서 이런 자료가 나오면 그 출처를 알 수 없고 불분명해 믿음이 가지 않지요. 그러나 출처를 밝힘으로써 이런 사파에 보는 눈이 바뀌곤 합니다. 그렇다고 대조선인이 다국적 사람이 아니란 소리는 아닙니다. 역사 얘기를 하면서 타르타르, 타타르, 달간 등의 말을 많이 접하는데요. 서양 로마 가톨릭 기록의 서적에도 이 타타르인을 많이 설명을 하곤 합니다. 현재 대륙 중국의 기록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요. 타르타르인들의 얼굴 형태를 잠시 보도록 하지요. 어떻게 생겼는지 유심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키백과의 설명으로는 타타르인은 투르크계 민족이며 타타르스탄의 주민이다. 타타르인이라고 한다. 이슬람교를 믿으며 타타르어를 쓴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루마니아, 몽골 등의 타르타르인이 섞여 있다고 한다. 타타르는 12세기 몽골 고원의 주요 다섯 부족 연맹체 중 하나이다. 타타르는 이름은 732년경 물건인 돌궐의 클택인 비문에 처음 나타난다. 비문에 보면 타타르 30부족 연맹이라는 뜻의 오투제 타타르 보둥이라는 말이 나온다. 타타르인들은 5세기의 고비 사막 북동쪽에 살다가 10세기 건안의 요나라에 신종했다. 요나라가 멸망하자 금나라의 지배를 받았으며 금나라는 타타르가 다른 몽골 부족 연맹들과 싸우도록 뒤에서 조종하였다. 그 결과 타타르는 몽골의 안바카이칸이 금나라에 잡혀가 죽는데 공헌하였고 몽골과 원수지간이 되고 만다. 이 시기 타타르는 후른강과 부이르강 유역을 비옥한 지대에서 유목했으며 중국으로 가는 무역길을 틀어주고 있었다. 몽골 제국이 성립된 뒤 타타르는 몽골의 일부로 흡수되었다. 이후 칭기스칸의 손자 바투칸은 타타르인들을 데리고 서쪽으로 이동했다. 그 결과 서양은 몽골의 침략을 받았으며 특히 러시아에서는 몽골을 싸잡아 타타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타타르족이라 하면 12세기의 타타르 연맹과는 별 관계없이 오늘날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 정착한 튀르크계 무슬림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현대의 타타르족은 볼가 불가르, 킥차크인, 쿠마닌, 트루크아덴 몽골인들의 혈통이 섞여 있다. 우리나라 연예인을 보면 서양 사람 비슷하게 생긴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이 타타르의 유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사파의 출처를 확인해 볼까요? 발행일은 1818년으로 피츠버그 대학 도서관 소장으로 스코틀랜드 출신 영국 해군 장교, 여행자 및 작가였던 바지롤이 한국의 서해안과 웅장한 르큐의 섬을 항해하면서 특색과 문화 등을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의 내용을 잠시 같이 보도록 하지요.
바질 홀은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왕립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1802년 왕립 해군에 합류하여 1808년 중위를 맡고 나중에 선장으로 올라갔다. 홀은 탐사 및 과학 및 외교 임무에 관련된 많은 선박에 탑승했습니다. 해군 경력이 시작된 후 아버지는 일지를 기록하도록 장려했다. 나중에 저널은 여행을 설명하는 일련의 서적과 간행물의 출처가 되었다. 홀은 1813년 존 플레이 페어 교수와 함께 희망봉에서 테이블 마운틴 근처의 플래테 크립 협곡에서 본 퇴적 사안과 구조물레에서의 화강암 침입에 대한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현상은 1836년 샤를 다윈에 의해 그린 포인트 콘택트라고 불리는 다른 장소에서 재검토되었습니다. 이 내용의 테이블 마운틴이란 단어를 볼 수 있는데 땅이나 아주 큰 돌처럼 톡 튀어나온 것의 모든 통칭어로 탁상처럼 생긴 높은 산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의 정족산 테이블 마운트 암입니다. 홀은 1813년 자바를 탐험했으며 1816년 에머스트 경이 중국 외교 임무의 일환으로 한국의 서해안과 일본의 류큐 제도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측 결과에 한국의 서해안과 위대한 발견의 항해의 계정이 류큐와 일본 바다섬을 1818년 한국을 유럽에 소개한 첫 번째 설명 중 하나입니다. 1570년 아브라함 오르텔리우스의 세계의 무대. 1570년 아직 한반도에는 코리아 지명 표기는 보이지 않는다. 진화와 일본도 그려져 있는데 왜 한반도에 조선이나 고려는 없는 것일까? 일본과 비교해도 한반도 땅도 그리 작지 않은데 왜 지명 표기가 없는 걸까요? 앤트워프 1593년 지도. 유럽에서 가장 먼저 인쇄된 중국 지도 중 하나로 한국의 지명을 처음으로 표기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며 17세기의 중국의 가장 희귀한 지도 중 하나로 설명을 한다. 1593년 코이라 표기로 처음 유럽의 지도에 표기된다. 타타리 연맹체로 설명. 진화 지도를 설명하는데 진화가 표기되어 있다. 진화족을 의미한다. 몽골족, 타타족처럼 진화족은 신라족인 것 같다. 현대판 지도로 옮겨보도록 하지요.
이 두 지도의 표기는 라틴어로 되어 있다. 왼쪽 오리텔리우스 1570년도 세계의 무대에 러바너의 지명을 볼 수 있는데 오른쪽 1593년도 지도의 코이라의 한반도 지명과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23년이 흐른 후에 지명의 이름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1583년 이전에는 이 한반도 땅의 지명은 그 이전의 지도 지명의 표기로 우리는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이 땅의 이름은 러바너였으며 차후에 코이라로 이름을 바꾼 것이거나 아니면 1593년에 코이라라는 나라가 새로 생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1593년에 서양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는 것이며 아놀드 제이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1931년에서 64년 책자에 실리게 된 것이다. 이 지도는 1627년에서 1875년까지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1593년에 코이라의 지명이 생기고 34년 지난 시점에 1627년으로 이 한반도 땅이 표기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역사로 따지면 1592년 임진왜란이 끝나고 1627년은 정묘호란이 발생한 시기이다. 정묘호란은 1627년에 후금이 침입해 일어난 전쟁이다. 인조 즉위호 집권한 서인의 칙명정책과 후금 태종의 조선에 대한 주전정책의 충돌에 기인한 싸움이며 이로 말미암아 후금은 명나라와는 불가능하였던 교역의 타깃책을 조선에서 얻게 되었다. 정묘호란의 병력의 규모를 한번 보면 조선은 5만 명이고 후금은 3만 명입니다. 우리는 역사 드라마를 볼 때면 명이나 청나라가 항상 엄청난 군사를 이용해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조선은 군사가 적지요. 그러나 이 내용으로 보면 조선의 군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오는데 큰 나라가 당연히 병력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금 즉 청나라는 우리가 알기로 현 대륙 중국에 위치해 있다고 하면 조선보다 병력이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나 병력이 더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역사의 조작의 흔적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바로 조선은 대륙 중국에 있었으며 현재 만주 지역의 후금, 청나라하고 싸웠다는 얘기지요. 조선이 후금과의 전쟁으로 패전 후 대륙 조선 땅이 후금 즉 청나라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후금이 수도를 대륙 북경으로 옮기는데 이때 고려의 수도 성경의 지명이 북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자금성 태화전 연행도이다. 이 그림은 단원 김홍도가 그린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조선 사신단의 중국 사행길 풍경을 파노라마처럼 그린 것으로 전체 14폭 중 태화전을 그린 장면이다. 김홍도는 정조 13년 1789년 조선에서 청에 파견한 동지사 사절단의 정사인 이성원의 요청으로 사신단에 포함돼 연경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일상록이나 승정원 일기 등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이 그림을 자세히 확대해보면 현재 대륙 중국의 자금성 태화전의 모습과 다르다. 건물에 축이되는 기둥을 보면 글수가 다른데 이 그림의 태화전은 6개이며 현 대륙 중공의 자금성의 태화전의 기둥은 12개인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복궁의 근정전하고 많이 닮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자금성 태화전은 새로 지은 건축 양식으로 보인다. 현재 북경은 예전의 심령이며 성경인 것을 우린 알고 있으며 김홍도가 그린 태화전의 그림은 옛 고려의 수도의 건축 양식으로 보인다. 관룡 동판화 자관각계 연도. 이 그림은 동으로 제작 후 판화로 찍어낸 것으로 권룡제는 1780년 열하에서 열린 고희연에 자기 치세에 정복했던 곳들의 사람들을 일부러 다 모이게 했다. 거기에 기대하지 않았던 조선의 사신까지 함께 했는데 몽골의 왕궁과 청나라 황족끼리만 하던 연회를 개방해 북경에 찾아온 외국 사신과 자신이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함께 연회를 즐기고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청나라의 위대함과 사상, 문화를 정복민들에게 은연중에 심어주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행사가 매년 열리기를 희망한 것이다. 북경의 자금성이다. 안개에 가려진 그림품이다. 그렇다면 이 한반도의 고지도의 옛 지명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서울특별시 보관, 동국팔 도대총도, 조선 후기에 활발하게 제작되었던 목판본 지도책이다. 1673년 현종 14에 무주현이 도읍으로 승격된 이후에 제작된 지도이다. 이 한반도를 조선으로 표기하지 않고 동국으로 표시했다. 바로 조선의 동쪽에 있는 나라라는 말인 것이다. 신진동국여지 승남은 조선 성종 때의 지리서이다. 성종 때 명이 1462년 대명리일 통지가 수입되자 왕인 오사신, 양성지, 강희명 등의 그것을 참고하여 세종 때의 신천팔도 지리시를 대본으로 지리서를 편찬케 하였다. 1481년에 성종 12년 50관을 완성하였고 1486년 성종 17년에 증산, 수정하여 35건을 다시 완성해 간행하였다. 그 후 연산군 5년의 개수를 거쳐 1530년 중종 25년에 이행 등의 증보판이 나오니 이것을 신증동 국여지 승남이라고 한다. 신증동 국여지 승남의 뜻을 생각해보자. 동쪽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다이다. 수도를 옮기기 위해 조선에서 기획한 새로운 도시 건설을 신증동 국여지 승남으로 남긴 것으로 보이며 이것을 일제강점기에 현 열도 일본이 한반도 가짜 조선으로 고착화하는 데 사용한 것 같다. 1876년도까지 이 한반도 땅에는 조선이란 없었다. 5부 마지막 한반도 땅은 고려였으며 고종은 고려의 왕이다. 의제 영상에 어떤 분이 다신 답글을 보자면 누구신데 굉장히 정확하시네요. 웬일로 이렇게 정확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제가 풀지 못한 의문이 풀렸네요.
하나는 일제 시대의 조선 대조선 이란 노래를 일본인들이 불렀었느냐는 것. 우리 집안은 대원군의 절친이자 고종의 밀사였고 칠대조는 조선통신사의 일원이었는데 왜 1700년대에 이 땅으로 건너왔다고 하는 걸까? 조선이 원래는 대륙에 있었다는 아버지의 얘긴 대체 무슨 소린가 등등 이제야 아구가 맞아떨어지네요. 연구 실적이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는 수도를 왕경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왕경 표시는 또 처음 보네요. 서울특별시 보관 동구 팔도 대청도 서울특별시 보감 17세기 동구 팔도 대청도 1822년 조선 전도 1873년 조선국 세간 전도 1873년 일본 소메자키 노부호사가 제작한 지도로 산맥과 하천 도로망 등을 자세히 표시하여 아홉 가지 색으로 동판 인쇄한 지도이다. 조선총독 일본 류코쿠 대학 소장본을 기초로 복원한 혼밀강리 역대 국지도 수도가 조선이라 표기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수도 경도 대남 일통지 경사 1820년 조선 지도이다. 경사의 장백산 표시 백두산하고 다른 위치에 있다. 그리니치 천문대는 1675년에 세워진 영국의 천문대이며 세워질 당시의 이름은 왕립 그리니치 천문대였다. 찰스 2세는 천문대를 설립할 때 존 플램스티드를 초대 천문대 대장으로 임명하면서 왕실 천문관이라는 호칭을 만들기도 했다. 현재 그리니치 천문대는 런던 그리니치의 그리니치 공원에 위치해 있다. 영국 천문학자들은 오랫동안 그리니치 천문대를 위치 측정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4개의 제어선이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경도의 기준이 되는 본초 제어선은 1851년에 정해져서 1884년에 국제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어선은 그리니치 공원의 황동으로 표시되었으며 1999년 12월 16일 이후로는 초록색 레이저도 함께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천문학적 본초 제어선은 현재는 지오이드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본초 제어선으로 대체되었다. 이번 초자오선은 원래 자오선보다 동쪽으로 100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리니치 평균시는 그리니치에서의 관측을 토대로 계산되는 시각이었다. GMT 역시 1954년 이후로는 그리니치가 아닌 다른 천문대의 관측을 토대로 정해졌으며 현재는 협정 세계시를 비롯한 세계시대로 대체되었다. 왕립 그리니치 천문대는 1924년 이후로 그리니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여러 번 옮겨졌다.
1924년에는 당시 건설되던 철도가 자기장과 기상 측정에 영향을 줘서 해당 분과가 사례주로 옮겨갔고,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39년에는 런던과 함께 대부분의 분과가 피난을 가고 그리니치에서의 활동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었다. 전쟁 이후인 1947년에 천문대는 런던의 관광해를 피하기 위해 허스트 문서 성과 주변 320헥터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왕립 천문학자는 1948년에 성으로 들어왔지만 과학 장비들은 새 천문대 건물이 완공된 1957년까지 옮겨지지 않았다. 건물이 완공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분과들은 모두 성으로 완전히 통합되었다. 이 지도는 스코틀랜드 출신 영국 해군 장교 바지 홀이 자신이 항해 후 기록한 것으로 위도와 경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의 고지도들은 이런 위치를 확인할 수 없이 그려진 지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는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도와 경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도 127도 경도 36도 10분으로 표기합니다.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다. 항해의 좌표 기록은 기록자의 방향 설정의 기준점이 어딘가 또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의 기준 좌표의 위치 설정에 따라 현재와 과거의 좌표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동양과 서양의 과거에도 다를 것이고 사서에 기록된 위치의 비정 또한 그 시대별로 방위나 좌표 및 일리의 길이 등이 각기 다를 것이다. 이 지도로 보면 과거와 비교해 현재는 동쪽으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글 어스로 확인해 보면 한반도 서촌군으로 바질 홀이 이 지역을 항해 후 기록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 서해안을 항해 후 류큐국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류큐를 녹초호로 표기한다. 류큐국은 동중국해의 남동쪽 현재 일본 오키나와현 일대에 위치해 했던 독립왕국이다. 100여 년간 3국으로 분할되어 있던 것을 1429년에 중산국이 통일하여 건국하였다. 류큐국은 한국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과의 중개무역으로 번성하였다. 1609년에 사스마번의 침공을 받은 이후 여러 차례 일본 제국의 침략을 받아 1879년에 강제로 병합되어 멸망하였고 오늘날 오키나와현으로 바뀌었다.
이 그림은 바질 허리 본인이 그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신이 여행한 고려와 류퀘 지역을 미숙한 그림 솜씨로 그려 동양인을 서양인처럼 그렸을 것이고 갑 모양도 좀 이상하게 그린 것 같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얼굴을 그리면 좀 이상하게 그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출처를 밝힘으로써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잘못 이해하는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